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7.8개 말. 아마 이 말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 파워피플의 주인공은 이 7.8기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무려 11번의 도전 끝에 본인이 원하시는 성취를 이루신 분인데요. 과연 어떤 분이실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진영의 파워피플,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제 앞에 계시는데요. 바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이신 김한규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김한규 변호사입니다. 사실 이제 김한규 변호사님이 지금 이제 서울회 회장님이 되셨는데 사실은 제가 서울회 회원으로서의 변호사 등록을 했을 때와 지금 서울변호회 회원들의 수는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회원 수를 거느리시는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회장님이시네요. 그래서 좀 부담감이 좀 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개업 변호사 숫자가 네. 지금 1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서울에 지금 12,000명 있습니다. 네. 전체 변호사 75%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네. 네. 특히나 또 변호사라는 이 직업 자체가 누군가의 권리를 지켜주고 또 누군가가 권리를 침해당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지는 직업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말 소위 말해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똑똑하고 또 자신의 의견이 정확하신 그런 분들을 12,000명이나 소위 거느리고 이 서울회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 이런 건 좀 잘하지 않았느냐 이런 고민 행동들도 많았는데 네. 주로 종종 그 좀 생각이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네. 좀 비판만 좀 받고 있어가지고 항상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 김한규 회장님은 비서울 출신의 즉 비서울 지역 출신의 대학과 또 출신의 변호사로서 지금 서울변호회 회장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다신 최초의 변호사님이거든요. 네. 어떤 느낌이세요? 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선거 뿌듯하실까요? 선거 운동을 네. 이제 할 때 지난 선거에서 5명의 이제 변호사님들이 총 후보로 나왔습니다. 네. 보통 이제 법조계 변호사 업계 이제 다수 이제 학교 출신들은 이제 정해져 있죠.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스카이 아니면 뭐 이화여대 뭐 몇 개 대학 출신 변호사님들이 다수일 때 다수를 차지하는 곳인데 네.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만 딱 생각했습니다. 제가 나온 출신 대학의 변호사가 일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권자 중 대학 동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학계 인맥을 동원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으셨겠네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이 선거운동을 할 때 대형 로펌을 찾아가나 이럴 때 좀 아는 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선거운동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또 생각했던 거는 회장을 하게 되면 제가 업무 추진을 할 때 네. 소신껏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업무에 관해서 청탁이라든가 부탁 이런 거 할 변호사는 없지 않을까 네. 아는 분이 없으니까 네네. 그런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얽힌 인맥 또 그것이 이제 학계에서든 뭐 고향이든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인맥과 학계에서의 인맥으로 넓혀 있는데 사실은 김한규 회장님은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신조와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소위 빚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1,000표 이상의 득표의 차이를 가진 회장으로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 뜻은 우리나라가 뭐 학계에서의 인맥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다 깨끗하고 독자적인 청렴한 회장을 원했다라는 것으로도 또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변호회 회장에게 거는 우리 회원들의 기대가 또 굉장히 크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대형 로펌을 징계하는 경우도 한 몇 번 있었는데 네. 오히려 그럴 때 되게 클린하게 일을 진행할
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저희 변호사 업계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저를 지지해 주신 많은 전혀 모르는 변호사님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 2,500명이 굉장히 젊으세요 또. 네, 뭐 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회장님들보다는 좀 젊긴 하지만은 그래서 네. 변호사 업계가 먼저 우리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 네. 이제 개혁과 뭐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표시한 것 아닌가 이런 점은 좀 점수를 받아야 되고 전 제 입장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네. 좀 뭐 업적 내지는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뭐 부담감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2위와 무려 1,000표 이상의 득표율의 차이를 보이면서 1위로 즉 서울대 회장으로 당선되신 이 매력남의 김한규 회장님은 네. 도대체 어떤 매력으로 회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었을지 지금부터 한번 그 내용을 속속들 파헤쳐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진영의 파워피플의 네. 첫 번째 코너는 바로 내 인생의 키워드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김한길 회장님은 매니아라는 이 단어가 눈에 띄네요. 지금 보면 꽤 매니아, 즉 매니아라고 하면 뭐 수집광일 수도 있겠고 어떤 정말 병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편집전적인 그런 자신이 내세울 만한 그런 독특한 취미가 있다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매니아? 도대체 이거 매니아라는 것이 내 인생의 키워드가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몇 가지에서는 굉장히 좀 푹 빠지는 편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이 좀 더 넓게 형성이 돼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집요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파고드는 어떤 장점도 있고요. 네. 또 뭐 인내심도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게 몇 가지 계속 연결고리가 되는데 네. 그 뭐 매니아라고 하면 보통 이제 취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 듣는 거를 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노래는 굉장히 못하는데 네.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 예, 듣는 걸 네. 좋아해가지고 뭐 한 초중 시절부터 막 그 당시에 유행하는 뭐 노래 따라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잡지 구하기, 라디오 듣기, 그리고 뭐 LP 수집하기. 그리고 LP가 수집 같은 경우는 조금 수집하다가 나중에 변호사 하면서 그 회원동이라든가 막 그 네. 오래된 LP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 이 집에 한 2,500장 있나? 예. 그럼 김한규 회장님께서 2,500장이라는 정말 사실은 단순한 수집 취미를 넘어섰을 정도의 그런 수집광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런 방대한 LP판을 가지고 계신데 그럼 우리 김한규 회장님은 어느 세대이신가요? 그때 누가 가장 그렇게 소위 김한규 회장님의 핫 이슈를 그러니까 그 관심을 끌었을까요? 예, 굉장히 뭐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가요도 좋아하고 클래식도 좋아하고 네. 막 헤비메탈 막 이런 음악도 좋아하는데 네. 저희 세대, 저희 제가 40대 중반인데 저희 세대에서 가장 키워드는 사실은 뭐 고녀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광석 씨. 아, 예. 저도 김광석 그분 참 좋아해요. 특히 가을에 어울리죠. 그분이 20대 시절에 우리 같이 공유했던 네. 많은 생각들, 뭐 삶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항상 네. 마음속에 있어서 그 김광석 씨 LP를 가장 좀 아끼는 편이죠. 네. 혹시 준비해 오셨나요? 예, 김광석 씨 LP 때문에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제 이거 귀한 것인데 있을까요? 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네. 네. 이게 김광석 씨 지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네. 아 진짜 김광석 씨가 굉장히 젊었을 때. 소위 20대 청년의 반항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진이네요. 네, 이게 1집이고 김광석이 특히나 동물원 때 예, 김광석 씨네요. 이게 2집. 네. 이게 3집. 네. 이게 네 번째. 이게 마지막으로 다시 부르기인데. 네. 이게 뭐 김광석 씨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기서 왜 이게 구하기 힘들 거냐고 장담하냐면 네. 특히 이 네 번째 앨범과 그리고 이 두 번째 앨범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네, 김광석 씨의 네 번째, 김광석 씨 네 번째 앨범.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군요. 새 겁니다. 아, 이거 안 뜯은 거예요? 네, 이거 안 뜯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지금 발행 나온 지가 한 벌써 20몇 년 됐는데 네. 둘 다 안 뜯은 겁니다. 이것도 둘 다 뜯지 않으신 거고요. 예, 그래서 두 번째와 네 번째 판은? 이거는 제가 그냥 못 듣겠더라고요. 그냥 왜냐하면 뭐 음악 들을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다양하고 뜯어져 있는 건 따로 LP가 또 있습니다, 집에. 근데 이거는 그냥 이대로. 네. 20년 동안 이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소위 손을 타지 않은 예. 원 최초의 그냥 생산된 새 거. 그 당시에 이제 팔았던 새 겁니다, 그냥. 네. 예. 그럼 사실은 이 LP판,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음악도 다 저도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예. 여기 LP판에 나와 있는 이 노래들도 다 웬만한 가사들은 다 아유, 제가, 기억하시겠네요. 아 제가 그러기에는 좀 가사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LP판을 듣는 세대는 아니죠. 지금은 되게 노래를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세대긴 한데 집에 LP 플레이어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무뚝 누군가가 떠오르거나 주로 음악마다 다 그 추억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 추억이 떠오르거나 이럴 때 사실은 LP를 들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꺼내고 거기다 올려놓고 또 닦기도 해야 되죠. 하고, 그리고 그 발, 그 바늘도 한 번씩 잘 갈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근데 그 듣는 노력, 관리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 순간 음악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굉장히 추억도 가치죠. 많이 떠오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또 LP를 듣는 거 있는데 뭐 제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또 굉장히 또 오래된 잡지도 모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좀 모으던 것과 뭐 환자방에 산 것도 있는데 제가 뭐 팝송도 좋아해서 이거는 그 당시 유행했던 월간 팝송 제일 오래된 거. 예. 아, 월간 팝송. 저도 제가 이게 중고등학교 때 그때 이 월간 팝송을 사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 나와 있는 노래도 따라 부르고. 78년도 진짜 잡지인데요. 이 종이지를 보니까 세월의 흔적이 나네요. 이 월간 팝송도. 요거를 한 87년 폐간될 때까지 대부분 다 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까 몇백 권 있는 거죠. 이 몇백 권의 책을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사 갈 때마다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싫어하는 LP도 옮겨야 되고 잡지도 옮겨야 되는데 좀 이해시키려고 노력 진짜 중입니다. 진짜 김한기 회장님의 전용 공간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네요. 구석에다가 예. 네. 야, 그럼 이렇게 진짜 오래된 잡지, 나만의 내가 추억과 손때가 묻어있는 이런 LP판 이런 걸 수집을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수집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예, 예전 거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 가장 제 유년 시절에 10대 시절 특히 10대 시절, 20대 시절에 공유했던 소중한 추억들이거든요. 추억들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여기 뭐 빠진 거 없나 그 좀 귀한 앨범 없나 잡지 없나 계속 뭐 찾아다니고 좀 시간 날 때마다 헌책방도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전에 추억을 사랑하는 김한기 회장님에 대한 자연스럽게 그때 그럼 그 시절 이야기도 함께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자, 저는 사실은 이번에 김한기 회장님을 만나뵈러 오면서 알게 됐어요. 11전 12기의 사나이 시기였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예전에 그 개구리 왕눈이라는 그 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만화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는 그 노래 주제곡의 가사가 있었죠. 근데 7번 넘어져서 8번 일어나는 개구리 왕눈이는 여기 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김한기 회장님은 무려 11전 12기라는 소위 사법시험에 대한 정말 끊임없는 도전과 결국은 그에 대한 이 결과물을 지금의 현재의 이 모습으로 성취해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자, 11전 12기에 얽힌 그 남다른 눈물 어린 사연들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 이야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대학을 지금은 이제 가천대학교로 바뀌었지만 경원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경원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사실 뭐 11전 12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총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1차 6번, 뭐 2차 5번 해서 여러 번 떨어진 겁니다. 뭐 사실 1차 6번이라는 숫자는요. 그때 그 고시 공부를 해봤었던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정말 횟수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서의 많은 고민과 눈물을 또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을지는 겪어본 사람은 아마 알 겁니다. 그 시험 기간 중에 이제 떨어져서 다시 공부한다. 이런 공부하는 과정이 뭐 힘들었지만은 그보다 더 저를 좀 약간 좀 절망적이게 만들었던 거는 이제 경원대학교에 입학을 이제 그때 입학할 당시 학교가 이제 몇 년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학교에 이제 사법시험을 이제 붙은 사람이 없으니까 공부한 사람도 많지 않고 붙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떨어질 때마다 제가 공부하는 방법론이 잘못된 것 아닌가. 예를 들면 같이 뭐 공부하던 동료들이 좀 붙고 나가고 이러면 같이 교정을 해서 할 텐데 뭐 공부하는 후배들도 선배들도 많지 않다 보니까 또 붙은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못 구하고 예를 들면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배를 막 항해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막 노를 젓고 있지만 계속 주변에서 맴도는 건지 원하는 곳은 안 가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절망감이 거의 매일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업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셨던 그런 동기가 있었을까요? 가장 큰 동기는 그러니까 제가 경원대학교 법학과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도 가지게 되고 어떻게 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고 제 의사가 사회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스펙이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는 뭐 학벌도 요구될 수도 있겠고 자격증도 요구될 수 있겠는데 그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생각한 것이 사법시험부터도 그 뭐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제가 세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외칠 때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상대방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1학년 때 사법시험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생각을 1학년 때 한번 가졌어요. 1학년 때? 뭐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럼 그때의 선택이 사실은 지금의 결과물을 돌이켜보면 올바른 선택 또는 뭐 본인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 되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11전 12기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통과 인고의 세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선택과 포기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고요. 항상 매일 하루하루가 좀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이제 좀 뭐 사실은 고시 공부를 계속 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실은 그냥 무난한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그 제가 95년도 26살 때 이제 사법시험을 앞두고 어떤 조그만 지방 고시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서울로 이동하는 도중에 그 차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 저랑 같이 타고 있었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사법시험을 가장 처음에 준비한다고 할 때 사실은 제가 대학을 삼수해서 경원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원대학교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강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아주 잘한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 삼수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역사도 짧은데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고 근데 유일하게 우리 부모님만, 특히 어머님은 저한테 너는 할 수 있다. 이제 20살 때 대규란한테 결정을 너는 할 수 있고 잘 선택했다. 그 당시 굉장히 무모한 결정이 1990년이었는데 무모한 결정이었죠. 무모한 결정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95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를 하고 싶은 데가 굉장히 많았는데 하고 싶어도 포기 상대방 동의받을 상대방이 없어진 거죠. 세상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어머님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동의할 사람은 상당히 없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고 제가 예를 들면 사후에 어머니를 뵙게 되더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중도에 포기하면.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게 굉장히 간절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만약에 안 되는 때가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나중에 어머니를 뵙게 되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운이 좋아서 나중에 붙긴 했었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그게 굉장히 강했고 나중에 제가 이제 뭐 20대 중후반에 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뭐 일을 할 때나 식당에서 뭐 아르바이트도 한 적도 많고 고시원에서 총무한 적도 많은데 근데 이 부분이 마음에 항상 있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뭐 포기하거나 이런 거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사실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제 고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한 농담처럼 돌았었죠. 그만큼 사실은 언젠가는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일 수 있지만 그 언젠가를 기약하면서 오늘도 그것을 꾸준히 도전을 할 수 있는 그게 참 힘들었었던 시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사법시험이 과연 앞으로도 존치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변호사가 되셨어요. 자, 변호사가 되신 이후에 정말 본인이 원하시던 변호사로서의 생활은 어떠셨을지. 사실 내가 제가 그 우리 인터뷰를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제가 여쭤봤었던 내용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모임에서 물론 편안한 주말 모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 오신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5살 아드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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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특히 뭐 그나마 그래도 뭐 엄마라고 한다면 조금은 그냥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눈을 감아주겠지만 그래도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모임에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물며 아빠로서 아이를 데리고 그 행사에 그리고 특히나 본인이 그때 초청 연사로서 연설을 하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이를 데리고 그 행사를 참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경험이시고 그런 결단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사법시험 11전 12기를 정말 감내하시면서 되신 이후에 지금의 모습의 변호사는 본인 생각하실 때 마음에 드시나요? 예, 저는 그 뭐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든 간에 사람마다 또 가치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예. 뭘 그럼 대부분이 동의하실 텐데 가정이고 굉장히 좀 늦게 아들을 봤습니다. 제가 42살에 큰 아이를 42살에 이제 첫 아빠가 첫 아이의 아빠가 되셨군요. 올해 둘째를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그 모임에 좀 약간 민폐를 끼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전혀 그런 느낌은 아들을 아니었습니다. 데려간 이유가 아주 훈훈한 입장이었어요. 제가 제 아내도 이제 직장 다니다 보니까 맞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말에는 큰 애는 저랑 어울리고 이제 둘째 지금 올해 아직 돌도 안 된 애는 좀 아내가 보는 곳이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이 항상 잘 돼 있어가지고 어느 외부 행사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뭐 어디 놀러 갈 때도 제가 아들을 항상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간 거고요. 그래서 변호사 하면서 만족스러울 땐 저런 때가 있었죠. 그 어떻든 간에 제가 사법시험을 딱 붙을 당시에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 당시에도 저는 그 어떤 실동 고시식당이지 않습니까? 고시식당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 대부분의 이제 우리 뭐 사법시험을 도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넉넉치는 않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사법시험을 안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일을 왜 합니까? 사실은 대부분은 알지 않는데. 너무 공감이 돼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좀 아버님이랑 두 분이 있다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쪼들려가지고 사실은 좀 아버님 채무도 좀 인수하고 그리고 뭐 결혼 준비도 하느라고 돈 좀 들고 하느라고 좀 빚도 좀 있었는데 제가 어떻든 간에 결혼하고 집안의 가장이고 애 자식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어떤 뭐 거주 공간이 딱 생겼을 때 예, 그러니까 변호사 몇 년차 때 아 물론 집을 산 건 아니고요 예, 전세를 제대로 마련했을 때 굉장히 기뻤고 그 당시에 약간 변호사로서 처음 몇 년 동안은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서울 지방발도 회장 나오기 전만 해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좀, 어떤 일반 대부분의 서민들과 마찬가지죠. 가정이 또 웃음이 꽃피고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이럴 때가 가장 행복했죠.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까지 만나 뵀었던 분들 다들 한 분 한 분이 참 진솔한 이야기셨지만 특히나 오늘 우리 김한규 회장님 말씀하시는 변호사로서의 어떤 본인이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던 경우에 대해서 나의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이 생기고 또 그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내가 변호사를 하면서 맛볼 수 있었다는 그건 진심으로 참, 지금도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정말 참 현실감 있는 또한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훈훈한 느낌이 또한 드네요. 우리 김한규 회장님이 그럼 이제 11전 12기를 통해서 또 지금 현재 변호사 특히나 그냥 일반 변호사 업무에 매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서울변호의 회장으로서 어떤 보면 굉장히 막중한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같이 담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러면 그 김한규 회장님께서는 서울변호의 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실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호사 몇 년 하면서 이제 조그맣게 가정도 마련하고 삶의 공간도 마련하다 보니까 그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사법시험을 처음에 공부를 결심했을 당시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이 사회의 어떤 뭐 20대 때는 대부분 그 당시는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생각이 대부분 정의롭거든요. 예를 들면 공정한 사회라든가 어떤 것이 우리나라가 올바른 사회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민을 그때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땅보단 하늘을 바라볼 나이죠. 예. 그래서 그때 한 변호사 몇 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내가 사법시험을 도전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다 보니까 사실 법 쪽에는 만연된 네.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뭐 전관 예우 논란도 있었고 로스쿨 도입하고 나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뭐 음서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네. 뭐 사법 기억 이런 논란도 항상 있다 보니까 아 여기에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 또 주변에서 도와주는 변호사님들 많았고 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그러니까 회장 선거 나가보겠다 나가게 되면은 서울의 목소리로 뭔가 이 법조 개혁하는데 이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하는데 뭐 기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출마하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마 그 젊은 변호사분들의 그 기대와 또한 그 많은 이 요구 또는 이런 것들을 또 한꺼번에 담아내시려면 참 쉽지는 않으신 예. 자리일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예. 그래도 지금까지 참 잘 해오셨다는 그런 생각 하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뭐 제 스스로 학점을 매기면 항상 부족하죠. 부족하고 그 한 뭐 스스로는 한 비약점 정도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행동들이라든가 뭔가 했지만은 두드러지게 지금 나온 성과는 몇 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체 임기에 한 3분의 1이 지났는데 남은 임기 동안 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갈 길에 3분의 2나 남으셨으니까 예. 앞으로도 멋진 활약도 기대합니다. 네. 예. 제가 그 김한규 회장님의 그때 그 시절을 듣다 보니까 또 반드시 그때 그 시절에 빠질 수 없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법률TV와의 방송에 인연이 있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는데요. 예. 예, 그 인연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 당시 이제 서촌 사람들이라는 프로에 그 저랑 그 몇 분의 변호사님들 같이 한 꽤 오랜 기간 나가서 네. 예, 일반 어떤 우리 국민들의 법률 상담을 해주고 네. 이런 적이 있었는데 서초동 사람들 예, 네. 그게 법률 TV에서 제일 인기 있던 프로라고 저는 알고 있었지만 뭐 진실은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같이 나갔던 변호사님들이 지금 다 잘 풀렸습니다. 네. 네, 다 잘 풀려가지고 각계에서 다 종횡무진하고 있어가지고 네. 서초동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그 변호사들의 좋은 어떤 길을 부여해준 프로 아닌가. 네. 저 개인적으로도 그 프로에 나가서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네. 예. 언론의 보도 탓이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그 나주에서 벌어진 그 성폭력 사건에서도 조선일보가 엄청난 오버를 했죠. 네, 범죄자도 아닌 네. 일반 사람의 사진을 잘 몰랐어요. 그런 네. 스타일 몰랐는데 제 애기 이름이 민재인데 애기랑 애기 엄마가 이제 둘이서 애기 엄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뭔가 했더니 이게 강남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따라주신 거죠, 이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우리 김한규 회장님의 절친한 지호로서 우리 김한규 회장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한 분을 저희가 급히 구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실지 그리고 우리 이분이 김한규 회장님한테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실지 한번 같이 저도 들어보시죠. 궁금합니다. 김한규 회장님하고는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반은 달랐는데 노동법 학회를 같이 하면서 친해졌고 뭐 학회를 같이 해도 사실 안 친할 수도 있긴 한데 저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시고 혼자 노는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연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한규 회장님은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는 연배가 훨씬 많은데 네. 사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편안하게 그다음에 권위적이지 않게 잘 대해주시죠. 근데 그게 왜 그런 걸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본인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고 그러면서 스스로 많이 철이 들고 성숙해졌고 그러한 인품이 결국 사람들을 대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주변 힘든 사람들을 더 많이 챙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해악적인 방식으로 좀 승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그분의 인품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편하게 대하면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김한규 회장님 지금 서울변에 회장으로서 활동 왕성하게 잘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저처럼 인권, 공익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는
정말 잘 아우러주시고 인권 지향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거침없이 지금 행보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남은 기간 잘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아, 지금 윤지영 변호사님은 그 공익인권법 네. 그 재단의 공감에 계시는 그 네. 윤지영 변호사님이시군요. 사실은 저는 이 보내주시는 응원의 메시지 중에서 김한규 회장님을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사실은 이렇게 존경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누군가에게 하기는 물론 연배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나거나 또 그러신 분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두 분은 지금 연수원 동기라고 네. 제가 알고 네. 있는데요. 그런 동기에게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받으실 만큼 또 우리 김 회장님이 이분에게 많은 신뢰와 그만큼의 영향을 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참 따뜻한 느낌인데요. 우리 그럼 김한규 회장님도 윤지영 변호사님에게 짧은 화답의 메시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윤지 얘기 잘 들었다. 그 존경은 네가 아니고 내가 존경한다. 항상 우리나라 낮은 곳에 사는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사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 잘 알고 있고 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우리 공익적인 측면에 더 많이 힘써줄 것을 약속한다. 제가 지금 이 두 분의 이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그에 대한 또 화답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동기 변호사들 간에 물론 뭐 나이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서로에 대해서 존경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참 드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참 마음이 또한 훈훈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 법률방송 증영의 파워피플에 나오셨던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드렸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법시험 과연 계속 존치되어야 할 것인가 만약에 그래야 한다면 왜 그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우리 김한규 회장님 서울변에서도 역시 사법시험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법시험 존치라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물론 부작용도 있어 왔고 또 그에 대해서 개선점도 여러 각계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제 로스쿨 제도가 새로 도입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도 상충되기도 하고요. 또 여전히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 근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로스쿨 제도라는 것이 도입된 이상 거기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이신 김한규 회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전 개인적으로 그 로스쿨이냐 내지는 사법시험 존치냐 이 문제는 이제 법조인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고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내지는 이익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입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입구를 생각하면 그 로스쿨 제도 단 하나만 둘 경우랑 로스쿨 제도랑 사법시험 제도 두 개를 병치시킬 경우에 일반 우리 국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어떤 게 더 다양한가, 더 좋은 건가, 더 확대되는 건가. 로스쿨이 있는 것보다는 사법시험도 같이 있는 것이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냐. 특히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나이라든가 뭐 학벌, 뭐 재력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으니까 더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출구를 생각을 하면 로스쿨이 과거 이제 사법시험이 어떤 독과점 체제를 좀 비판하고
도입된 게 로스쿨 도입 취지 중 하나인데 네네. 그럼 거꾸로 사법시험이 사라지게 되면 또 로스쿨만의 또 뭐 독과점 폐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존하게 되면 네. 거기서 배출되는 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상호간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법률 서비스를 잘하려고 더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호 네.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럼 의뢰인인 국민들에게 더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관점에서는 뭐 병치하는 것이 상호간 네. 병존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사법시험 조치가 옳다. 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마치 두 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즉 로스쿨 제도냐 아니면 사법시험이냐 이렇게 선택의 문제로 오해를 하셨었던 저부터도 그랬습니다만 예. 근데 이게 아니라 결국은 로스쿨이라는 나름 사법시험의 단점을 극복하기 예. 위한 나름의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또 사법시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제도를 모두 다 병행을 해서 유지할 예. 만한 충분한 야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네네. 지금 서울병원의 입장이군요. 그 즉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로스쿨 제도와 함께 병행하자.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항상 사실은 이 법조계가 네. 일반 국민분들에게 불신을 받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바로 전관예우라는 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다면 그만큼의 근거는 또 있겠지요.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전관예우가 없어져야 한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그 얘기에는 전관예우가 있다는 얘기의 반증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전관예우에 대해서 우리 서울변에는 전관예우가 과연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떠한 식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타파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고 계신 보관이 있으신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서울지방변호사가 소속 회원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그 폐해는 어떤지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회원들의 대다수가 전관예우는 있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도 마침 같은 의견이고요. 네. 그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그중 하나가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든 게 단적인 예로 몇 달 전에 그 뭐 홍준표 현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가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당의 재판부랑 그 연수원 뭐 동기 그리고 전관 네. 변호사를 선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 성명서 네.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제 재배당하라 뭐 촉구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네.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부에서 재배당을 했고요. 네. 그 향후에도 뭐 이미 법원에서는 특히 중앙 같은 경우에는 형사 합의부 사건에서 연고관계 있는 전관 변호사들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들이 올 경우에 선임될 경우에는 재배당하겠다 네네. 이런 취지를 이미 밝혔습니다. 공언을 예, 하셨죠? 그래서 야 이거는 좀 기여한 거 아닌가. 네. 사실 이런 사실 전관 예우의 문제는 사실은 개개인의 인격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스템으로 법과 제도적으로 맞게 되면 자연스럽게 네.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재배당 제도라든가 저희들이 한 2주 전에도 이제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심포지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논의된 어떤 각종 제도 개선 법률안 같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 네. 내지 국민에 널리 홍보를 해서 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게 좀 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전관예우는 모든 것은 수요가 있으면 그에 대한 공급이 네. 따라간다고 일반 우리 국민분들은 전관예우라는 이런 보이지 않는 불법적인 또는 나쁜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또 막상 나의 사건이 되고 내 가족의 사건이 되면 누가 전관일지 누가 또 여기에 대한 소위 예우를 받는 전관일지를 또 따지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있는 것도 사실은 현실입니다. 네. 물론 어떤 게 문제라고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같이 법조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는데 솔선해야 되는 네. 것은 분명히 맞겠죠. 네. 예. 또 세 번째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법조계를 둘러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고위공직자 자녀들을 특혜로 채용하는 소위 말하자 현대판 음서제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런 특별한 혜택을 주는 취업에 있어서의 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이고 이에 대해서 서울변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가요? 그 최근에 이제 몇몇 그 고위공직자 내지는 국회의원들의 이제 자녀 채용 특혜 문제가 논란이 돼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네. 뭐 혹자는 이제 현대판 음서제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혁 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혁 씨도 개인의 인격이 바뀔 수는 없겠다. 그 고위공직자들한테 당신들은 그러지 마라. 이렇게 아무리 선언적으로 얘기해도 비일비재하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것도 역시 제도적으로 막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전에 그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이제 국회에 전달을 하고 하겠고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을 해서 공직자윤리법이 기존에는 그 고위공직자들의 그 직계존비속 그다음에 배우자의 재산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취업현황, 네. 그러니까 자녀 취업현황도 공개를 하자. 취업현황을 뭐 공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 내지는 언론이 네. 계속 감시를 해서 해야겠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네. 점점 공익자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재산이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가 항상 감시 대상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면은 선거 출마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사이에 자식의 이 뚜렷한 이유 없이 점점 직장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이 매출이 비대해지거나 이 역시 계속 투명하게 네. 그러니까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게 되면 이런 음소 논란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전달을 했는데 네. 이제는 공은 이제 여의도로 넘어갔으니까 현명하게 처리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특혜를 보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근데 특히나 그게 본인뿐 아니라 그에 대한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또한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정말 말 그대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그동안의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뭐 자녀들의 병역이라든지 또 재산의 증가 현황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녀의 채용 또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의 매출 증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를 뭐 무슨 잠재적 범죄자, 나까지도 아니라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도 그렇다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게 또한 우리나라에서 점점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기를 바라는 이 목소리라고 봐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은 노블레스들이 오블레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법과 제도로 막아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서글픈 현실이죠, 사실. 네. 그런데 예. 한편으로는 또 가장 좋은 것은 알아서 해주기를 그렇죠. 물론 기대하는 맞습니다. 것이긴 하지만 예. 그 알아서 해주기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예. 보다 투명한 제도와 시스템의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어떤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의 어떤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이 본인 스스로도 내가 그 요건에 맞는지를 가려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네요. 예. 그럼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말고 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좀 더 야심차게 지금 현재 밀고 계시는 또 다른 이슈가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사업이 이제 주된 사업이긴 한데 이 세 네. 가지 사업의 근저에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자. 네. 이런 근저가 있습니다. 사실은 굳이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변호사법의 이제 변호사의 사명이 이제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 12월 11일 날 그 법원에 그러니까 사법부의 정신은 항상 사법부는 가인 김병로 대법원 초대 대법원장 네. 정신을 많은 법조인들의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이시죠.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또 50주기 행사도 있었고 저희 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그렇다면은 저희들 올해가 이제 조용래 변호사님 25주기입니다. 네. 예, 조용래 변호사님은 인권 변호사의 선봉이 있으셨던 그, 분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법원에 가인 선생이 있으면 변호사와는 조용래 선생이 변호사님이 있다 뭐 네. 생각이 들어서 25주기 추모 행사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네. 12월 11일날 그 고인 기일 전날에 이 변호사 회관 앞에 이제 흉상을 좀 제작을 했고요. 이미 회관 네. 제작했고 올해 그 변호사들 중에서 몇 분을 선출해서 이제 변호 조용래 상을 또 줄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용래 변호사 추모 사업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네. 좀 많이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저 뒤편에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쓰다
저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가 제가 변호사가 됐을 때 서울변에 그때 회원 네. 등록을 여기로 하러 네. 왔었는데 그때 제 마음을 굉장히 가슴을 치게 했었던 그 명구였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회장님 사무실 뒤에도 저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가 나와 있군요. 예, 서울지마도 회원이고요. 아무리 이제 변호사 숫자가 많이 늘어서 사실은 변호사들이 어려운 과거보다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네. 사실이고 뭐 징계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뭐 손가락질도 받긴 하죠.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지위가 뭐 변호사법상 아까 말씀드린 정의 실현이라든가 인권 옹호가 계속 명문화되어 있는 상황 네. 변호사 입장에서 항상 머릿속에서 그거 지우 인권 문제 정의 실현 문제는 지울 수가 없지 않을까요? 계속 네.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신 김한규 회장님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꿈꾸는 미래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의 미래와 함께 하는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서의 꿈꾸시는 올바른 사법개혁 그리고 법률 문화의 정착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 회장님으로서의 멋진 활약과 함께하는 저희 회원으로서의 응원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이 인터뷰에 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정의 실현과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올바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